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시대의 오픈소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랜 기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한 다섯 가지 주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AWS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AWS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두되면서 오픈소스 사용자가 매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는 이제 크게 공헌자와 사용자의 두 축이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남기고 커뮤니티를 또 만들고 그 중에 일부가 공헌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기존보다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왜 오픈소스 사용자를 늘릴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서버부터 소프트웨어 설치, 패치, 복구 업무를 이제 모두 직접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오픈소스는 이제 상용 프로그램과 달리 기술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도입을 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두되면서 가상 서버를 통해 서버 관리 및 운영 체제의 소프트웨어 설치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가상 머신 이미지 만드는 작업으로 이제 수동 작업을 없애주죠. 이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니지드 서비스, 즉 이제 완전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패치, 백업, 복구, 뭐 고가용성 확장성까지 관리를 해주죠. 따라서 이 오픈소스 도구를 도입할 때 관리상의 어려움도 이제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AWS라면 예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도구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MySQL이나 MariaDB, 뭐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RDS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이제 사용자는 이제 DB 설치나 뭐 패치, 백업, 뭐 복구, 가용성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앱 개발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Hadoop, Spark을 위한 뭐 아마존 EMR, 또 뭐 Kubernetes 관리형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 EKS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이 AWS는 사실 고객 중심 기업으로 이제 전체 서비스의 95% 이상의 기능을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용자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아마존이 조사한 설문을 보면 이 오픈소스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좀 더 오픈소스에 공헌을 많이 하고 또 커뮤니티를 지원하라는 의견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히려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것이 자주 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쉽게 배포하는 기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제 오픈소스를 좀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이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사용자 요구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더 많은 오픈소스 기반 매니지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헌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가 망하지 않고 또 지속 가능한 것이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하죠. 물론 클라우드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하는 이제 AWS에서도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커뮤니티에 코드 공급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WS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 장기적인 지원 또는 이제 해당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요. 버그 수정이나 뭐 보안 확장성 이런 성능 개선 결과가 있으면 커뮤니티에 다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뭐 엠보이, 컨테이너D 같은 이제 클라우드 도구, 그리고 이제 루신이나 파이토치 같은 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그리고 리눅스, 자바, 러스트 같은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공헌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의 경우 이제 콜레토라는 오픈 JDK 배포판을 직접 만들어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AWS에 기여하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목록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가 대세 기술이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과 관리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마치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 뭐 플랫폼 혹은 이제 별도의 선택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역할을 이제 아파치 재단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이른바 CNCF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13만 명이 넘는 공헌자, 그 다음에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자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쿠버네티스나 뭐 프로메테우스, 엠보이 같은 이제 잘 알려진 프로젝트도 있고요. AWS도 이제 이 코드 공헌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앞서 설명한 대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또 모두 내부 개발 사항을 이제 프로젝트의 업스트림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D나 뭐 CDK, ALS 같은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직접 제안도 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기도 합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이 컨테이너 분야를 대표하는 쿠버네티스가 상당한 수준의 시장 성숙도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같은 이제 온프라미스나 하이브리드형 제조구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은 넷플릭스 OSS 스택, 뭐 이스티오, 엠보이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비스 메시 같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기존에 이제 통으로 개발하던 모놀리식, 즉 이제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별 기능에 따라서 서비스를 잘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API 인터페이스로 서로 통신들을 하게 하고 또 각자의 서비스들을 이제 직접 스스로 개발 배포를 해서 서비스 민첩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들을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기반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서버가 아예 보이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상 머신에서 이제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요청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AWS에서도 이제 버틀로켓과 파이어크래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버틀로켓은 필수 소프트웨어만으로 경량 컨테이너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 ECS나 아마존 EKS 같이 이제 AWS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형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파이어크래커라고 하는 것은 뭐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 중에 AWS 람다라고 있는데 이것에 기반이 되는 마이크로 VM 운영체제입니다. 이그 파이어크래커는 최근에 뭐 애플릿이나 뭐 오픈네블라, 뭐 위브웍스 같은 서버리스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소개한 클라우드 기반 서버리스 SaaS 서비스들처럼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배포나 수익 모델에도 최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과거보다 이제 좀더 손쉽게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이제 더 빠르게 기능을 이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10년간의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변화를 보면은 기업 및 상업적 활용에 친화적인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게 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장표는 이제 하이트소스라는 회사가 이 400만 개 오픈소스 패키지의 라이센스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상업적인 활용에 유리한 이제 아파치나 BSD 같은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이제 코드 수정이나 배포할 때 이제 소스 코드 이제 공개 의무가 있는 GPL 같은 이제 카피라이트 라이센스 사용은 이제 계속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조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돌이켜 보면 1980년대에 이제 PC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서 파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이런 폐쇄성을 반대하면서 리차드 스톨맨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시작을 했습니다. GNU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철학은 우리가 만약에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공유를 했다면 수정된 소스 코드도 이제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좀 너무 강해서 경직성이 좀 있다. 특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제품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2000년대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이 소개됐죠. 이제 당시 마침 이제 인터넷 붐이 되면서 이 자유도가 아주 높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 굉장히 대용량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많이 사용을 됐습니다. 뭐 리눅스나 아파치 서버 같은 이제 이 오픈소스가 기존의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면 이제 뭐 수천만이나 수억 명 사용자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야후나 구글 같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이 오픈소스의 큰 이제 지원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이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 오픈소스를 클라우드로만 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직접 이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세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하고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들하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몽고디비나 레스틱 같은 회사들이 이 SSPL이라고 이제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하는 걸 신설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마음대로 사용은 하되 다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제 상용 서비스를 제한하는 그래서 이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레디스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모듈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레디스 코어는 사용자가 오픈소스로 쓰되 레디스가 만드는 이제 세부 모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용 라이선스로 변경하는 그런 방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SSPL 같은 그 라이선스는 이제 차별 조항이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정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소위 이제 공유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공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 업체들과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이뭐 어떤 게 좋냐 나쁘냐 이게 선악의 문제로 보기가 쉽습니다만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나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성장함에 따라서 기존의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업체와 CFP 사이, CSP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WS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디비랑 이제 AWS가 아파치 루신 프로젝트에 이제 개발 협력을 해서 이 검색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니지 서비스 운영을 아예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라파나 랩스는 이제 AWS의 그라파나 매니지 서비스 개발 운영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이 사용자를 또 확대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다가 이제 유료 제품을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기계학습 IDE를 만드는 RStud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제품인 RStudio 워크벤치를 AWS 서비스에 연동해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협력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분야는 역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이 클라우드와 함께 아주 뜨는 분야이기도 하죠. 제가 금방 소개한 이제 RStudio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잘 쓰는 이 오픈소스 기반 학습 도구이기도 하죠. 네. 기계학습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도 사실 오픈소스로 다 만들어지고 있죠.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파이토치, 그리고 이제 AWS가 투자하고 있는 MXNet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도구고요. 재밌는 것은 이들 도구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최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뉴클래스의 리서치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클라우드 기반 프로덕션 환경의 기계학습 프로젝트 중에 90%가 AWS 위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돌릴 때, 뭐 모델 학습 속도나 추론 성능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결과 또 하나 있는데요. 최근 기계학습 뭐이 저널에 나오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무자의 90% 이상이 하나 이상의 프레임워크를 쓰고 60%는 이제 두개 이상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를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 기계학습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수 있죠.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선택 가능한 옵션을 이제 늘려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이제 완전관리 머신러닝 서비스에 통합돼 있어요. 클라우드 기반 웹 ID를 통해서 뒷단의 클라우드를 잘 몰라도 뭐 데이터 라벨링, 뭐 모델 선택, 학습 추론 같은 전체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고요. 뭐 또 AWS는 페이스북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파이토치의 그 라이브러리인 이제 토치 서브라고 해서 이제 파이토치 개발자들이 이제 모델을 프로덕션에 빠르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만들고 있고, 이 MXNet의 경우에는 이제 글루온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케라스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프레임워크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하나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오픈소스 결과물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결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모델 배포에 사용하는 이제 딥러닝 컨테이너를 미리 패키징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제 모델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편향 데이터를 감지하는 규칙셋을 오픈소스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에서 추론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컴파일러 런타임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이 세이지메이크 네오는 이제 아이폰이나 뭐 ARM, 뭐 인텔 같은 데서 최적화된 모델을 뭐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클라우드 없이도 뭐 기계학습 모델 개발이나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른바 디지털 전환 과정이 오픈소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인터넷 기업이나 IT 서비스 회사에 국한된 오픈소스 활용 사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산업군으로 많이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선 오픈소스 생태계의 역할과 그 수요 변화를 이제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통적으로 북미나 서유럽 그리고 선진국 위주로 소스코드 뭐 커뮤니티가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 이런 제3세계 국가 개발자들이 참여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반대로 그 북미, 유럽, 호주 개발자들은 오히려 기업 내에서 뭐 이 오픈소스로 비용 절감이나 지속적인 활용하는 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숙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과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전통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오픈소스죠. 뭐 보고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얻기는 어렵지만, 이제 재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오픈소스 기여가 5에서 40%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질병 연구나 뭐 해결을 위한 이제 오픈소스 기반 협력도 강화됐고요. 이제 팬데믹은 이제 다른 IT 분야처럼 이 오픈소스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올해 그 포리스트 조사를 보면은 82%의 기업이 오픈소스가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개발 비용 절감, 뭐 개발자 생산성, 그리고 또 클라우드 전환에 가속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오픈소스가 좀 더 순수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서비스 분야를 넘어서 버티컬 산업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농업, 뭐 금융, 에너지 분야에 이제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고,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제 주변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제 인터넷 기업에 근무하던 시니어 개발자들이 뭐 자동차 은행권, 뭐 에너지 회사 이런 데로 입사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디지털 그 전환 수요와 사람의 이동이 앞으로 전통 산업의 IT 구조에 큰 변화를 만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최근 트렌드를 살펴봤고, 또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오픈소스 사용자를 등가를 시키면서 오픈소스 주 소용층이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이제 덕분에 그 클라우드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클라우드형 오픈소스 도구와 프레임워크가 더 많이 나오고 참여자도 이제 많아질 겁니다. 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오픈소스 업체 간 상생, 협력 이런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핫한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 수요에 따라서 이 전통 버티컬 산업의 오픈소스 확산도 이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원리인데요. 이 클라우드가 기존에 있던 오픈소스 수요 공급에 대한 병목 같은 걸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클라우드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오픈소스 생태계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클라우드 시대의 오픈소스 발전 방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